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도 주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한다고 많이 도와줘요. 동네 사람들이. 해수로 13년. 13년? 네.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. 제일 속상했던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애기 엄마가 지나가면서 애기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애기가 그러더라고요. 저 아줌마 뭐 하는 거냐고.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애기한테 그러더라고. 저 아줌마 쓰레기 주워 먹고 사는 아줌마라고. 그랬더니 그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.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. 그냥 며칠을 이제 마음 아파했지 사실.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. 재활용 하는 아줌마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. 아마 애기 내가 데리고 간다면은. 근데 그게 너무 저기 하더라고. 젊은 애기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안 하고. 지난 13년,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요. 이게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기에 늘 씩씩하게 견뎌냈는데요.